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 없이 강민우입니다. 자, 2025학년도 업투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업투 모의고사는 이제 올해 새롭게 여러분한테 소개가 되는 모의고사인데요. 아, 작년에 그 이전 버전이 있었어요. 비킬러 모의고사라고 있었는데 올해 새롭게 이름을 업투 모의고사로 붙여서 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업투는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려 있다 할때 업투이기도 하고요. 어, 저 높은 곳으로 업, 투자 <laughs>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예 여기에 예,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도약을 하고 있는 종이 비행기가 있습니다 예 업투 모의고사의 상징이에요 업투 예, 모의고사의 상징 아, 위로 올라가는 종이 비행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러분들이 상위그 등급으로 가기 위한 이 디딤돌이 될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이 업투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예, 올해 그 작년 버전이 8회분이었는데 두배로 예, 확장을 하여 16회 버전으로 연구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알겠죠? 예. 업트 모의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모의고사가 특난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렇죠? 특난도 모의고사가 실전 모의고사로 시즌1,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 전체 합하게 되면 30회 정도 됩니다. 31회 올해가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건 이제 풀버전 모의고사로 어, 난이도가 약간 높은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예. 어, 저희 모의고사는 모든 음, 회차들이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제작이 됩니다. 수능의 모토와 똑같아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복잡한 계산, 무슨 연립방정식 막 풀어서 계산 능력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수능이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연습해 봤죠. 여러분들 뭐 중학교 수학 연습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제한 모의고사가 제 모의고사의 특징이고요. 그게 수능에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예, 전 회차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문제들로 되어 있고, 평가원 출제 지침을 지키고, 시험지 포맷을 준수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 유형별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가 이제, 특무 시즌1,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 일부러 좀 회색으로 했습니다. 알겠죠? 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근데 색깔이 약간, 갈색 톤닉이다 보니까, 아,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튼 유형별 모의고사는 업투모의고사와 만점챌린지 모의고사 두 가지로 올해 나오게 되고요. 만점챌린지도 올해 새롭게 신설이 되는 강좌로 여름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이 업투모의고사는 16문항 모의고사고요. 얘는 4문제짜리 추론형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16문제 4문제 이걸 따로 연습할 수 있는 유형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업트몰교사는 20개 문제 풀 버전이 아니라 16개 문제만 들어있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출원형 4개를 제외한, 알겠죠? 16개 문제로 되어 있고요. 4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만점 챌린지는 이제 뒤에 4페이지에 나오는 그 4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16회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름 시즌에 소개가 될 예정이에요. 얘는 전체 16개의 문제를 몇분 안에 풀어달라. 대부분 20분 이내겠죠. 16분에서 한 19분 사이에 푸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만점 챌린지는 한 문제 한 문제에 챌린지 타임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이긴 한데 한 문제당 뭐 3분 안에 풀어줘라. 2분 30초 안에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어, 목표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전모의고사와의 음, 차이점이 되겠죠. 실전모의고사는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이랑 똑같이 20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면 얘들은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업트모의고사에 대한 특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개념형 열쇠문제랑 중간난이도 출원형 문제 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16문항 모의고사고요. 2점짜리 8문항, 3점짜리 8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일반적으로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점 2개랑 3점 2개거든요. 그게 딱 빠져있어서 4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의고사가 강민웅의 업투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회차별로 설정된 목표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 시간 안에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목표 시간 안에 풀수 있게 되는 당연히 풀고 처음에는 그 시간에 못 풀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1등급 수준 학생들이 풀었을 때의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등급인 경우에는 그 시간 안에 못풀 거예요. 못풀 텐데. 아,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어느 순간 그 시간 안에 다 풀어서 맞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또 성취감을 또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차별로 설정된 목표에 맞춰서 빠르게 풀수 있는, 빠르게만 풀면 안 되고요. 정확하고 빠르게 푸셔야 됩니다. 앞 페이지에, 1 페이지에 수능 문제 가면 6문제 나오잖아요. 총 배점이 4페이지 전체 배점보다 높아요, 1페이지가. 근데 1페이지를 어떻게, 그게 날림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자. 연습하자. 그래서 그 속도감 연습과 함께 실정감,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업투 모의고사입니다. 하나하나 세부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을 하시고요. 개념형 문제의 정복 또는 안정적인 점수를 16문제에서 확보를 할수 있도록 어,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성격을 알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하위 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도약할 때 필요한 중간 과정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난도 모의고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이제 중간 단계로 거쳐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에, 그한 걸음 도둑할 수 있게 예, 도둑 뭔지 알지? 이렇게 디딤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어, 위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도약대가 될수 있다. 자, 강의 구성은요. 일단 지금 현재 3월 달에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3월 초거든요. 4월 말에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그사이 여러분들 재학생이라고 하면 3월 학평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아 어, 4월, 완강된 후에 5월 학평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4월 학평인데 요즘에 계속 5월 달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5월 학평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아지 않을까요? 적당한 시점이 5월 학평? 아, 맨날 4월 학평인데 5월에 실시가 되고 있었거든. 코로나 시즌 때문에 밀린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튼 3월 학평도 3월 28일로 원래 3월 초였는데 3월 28일로 이제 거의 3월 말 정도로 잡혀 있고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3학년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된 다음에 바로 테스트를 하면 점수가 좀안 나와요. 3월 말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3월 말로 좀 픽스됐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은 일단 3월 말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5월 달도 5월 8일 날, 어벙이날인가요? 어벙이날로 알고 있는데, 어벙이날 5월 8일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튼, 아, 완강 시즌 시, 시점은 4월 말에 완강인데, 여러분들이 언제 풀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업투 모의고사를 푼 다음에 특난도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6회차 전문항 풀이를 진행하고요. 인덱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코드도 제공하는데 스마트코드음그 문제 위쪽에 스마트코드가 들어가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 회차당 한강 정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연료 문항이다 보니까 고난도 출원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7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시간 정도 남짓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때는 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6강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용법. 항상 그 모의고사들은 수능에서 딱 그냥 테스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것들은. 업투 모의사도, 어, 그런, 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아닙니까? 시험에 임할 때는 실전처럼 임하되, 시험 후에는 엔제처럼 하나하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엔제처럼 공부하는 시간을 패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죠? 그걸 패스하게 되면 아, 여러분의 점수도 패스할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그걸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 보시고 자신의 약점을 찾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셔서 다음 회차를 도전해야지. 그냥 테스트 보고 틀렸네, 많이 틀렸네. 아, 됐어, 집어치우고 다음 회차 도전.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실력 향상에 기여할 수가 없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임할 때는 실전처럼 시험 후에는 엔제처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6평 9평 수능에 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형 모의고사로 활용하는데 중간 난이도 추론형 문제가 세문제쯤 들어있다는 라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뉴턴 역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는 뭐 전기력 또는 특수상대성 이론 또는 연력학 이런 어, 반도체 회로 문제 이런 것들이 출원형 문제로 출제가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걔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6평, 9평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학평, 재학생들은 3월 학평이나 4월 학평, 7월 학평, 10월 학평, 이런 것들 직전에 집중력 높을 때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알겠죠? 회차도 지금 작년보다 늘려서 1 6회분의 회차가 제공되니까요. 잘 풀고 공부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반드시 프리법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개념형은 확실하게 개념을 알면 넘어가면 돼요. 아, 알겠죠? 틀린 것들 다 오답노트 만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현재, 지금 세대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컨텐츠가 많은 시대란 말이야. 물리도 지금 이후에 이거 지 16회인데, 만점 챌린지도 16회고, 재모의고사만 하더라도, 특난도 모의고사도 31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개념형 문제들은 지금 틀렸던 것들 은 나중에 다시 볼수 있으니까, 잘 꼼꼼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 예전처럼 문제가 부족해 가지고 틀린 것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다 잘라 가지고 모아두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론형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정리해 보는 거 물론 서술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법을 기억을 해서 그걸 나중에 떠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넘어가고 이해됐다 하고 넘어가고 근데 수학 문제 풀때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보고 이해됐다 그러고 넘어갑니까? 그러면 그게 풀리나요 나중에 이해만 하면 끝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해법들을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에 적용해서 알아내고 정리하고. 계속 그게 반복돼야지 여러분이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풀이법들을 꼭 정리를 좀해 줘라. 알겠죠? 예. 그래서 뭐 핵심 원리라던가 알고리즘 풀이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리즘들을 정리해 나가야 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완료를 하면 빠르게 풀수 있다. 알겠죠? 예. 무슨 계산 과정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전체적인 문제 풀이 알고리즘들을 스스로 정리를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원리 과정 원리 과정 그러므로 정답은 몇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추론형 문제들이 네, 그런 추론형 문제들을 정리해달란 얘기예요 아, 물론 뭐이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가 그런 추론형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어, 과정 을 거칠 수 있겠지만 여기도 추론형 문제가 한세 문제 또는 어떤 학생들한테는 세 문제가 아니라 다섯 문제가 추론형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다. 알겠죠? 예, 그 습관을 들여서 반복이 지속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당연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더노트보다는 해법노트를 만드는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회차별 목표 시간을 준수를 해서 학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목표 시간을 딱 잡고 그 시간 안에 다풀수 있는지 보고 못 풀었다 그러면 일단은 실패는 했지만 거기서 그냥 음, 중단 <laughs> 이러지 말고 조금 더 어, 시간을 할애해서 몇분 안에 풀, 어낼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어, 한 후에 개별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채점하시고 개별학습 하시면 돼요. 테스트 진행, 채점, 개별학습.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뭐 1, 2등급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 시간 안에 딱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겠다. 알겠죠? 당연히 해설 강의는 어, 수강해 주시고, 앞쪽에 너무 지식적인 것들 간단간단한 전자기판 문제들이 등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해설 강의를 안볼 수도 있겠지만 아 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반복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기억에 기억에 유통기한을 길게 한다는 라 의미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 해설 강의들을 최대한 다 수강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요 풀이법들 꼭 정리해 달라 그리고 약점 문항들을 선별했다가 어, 나중에 다시 한번 풀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죠? 예, 반복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점 문항들 선별해서 집중 분석해 주시고 Q&A, 우리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이 답변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평일 동안에는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이 오전 중에 직접 답변을 해요. 출제진들이 답변을 하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우리의 학생 조교 학생 조교들, 작년에 수능 1등급 맞았던 친구들. 그러니까 주말 동안 원래 제가 저, 질답을 안 달았었어 원래.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답변이 안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에, 우리 학생 조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제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러니까 연구원 선생님들은 진짜 선생님들이고요. 예, 그래서 평일날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 조교들이 스터디 멘토라고 할게요. 멘토 어, 조교들이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 작년에 1등급 맞고 최상위 학생들 맞은 최상위 학생들을 두달 동안 교육을 매년 합니다. 알겠죠? 매년 진행을 해서 주말에 투입을 하니까 주말 동안에는 또 우리 스터디 멘토들이 답변을 달게 됩니다. 자, 이외독할수 있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점 문항들을 다시 풀수 있게 이회독을 좀 준비를 좀해 주셨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예, 계획을 짜서 어 일정한 기간마다 하나씩 풀어 나간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에 따라서 이걸 뭐 매일 매일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텀을 두고 어, 규칙적으로 모의고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16회분을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예. 네. 자. 여튼, 그, 이 업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우리 특난도 모의고사가 좀 상급 난이도다 보니까 이 중급 난이도 수준의 모의고사가 부족하다라는 학생들의 의견들이 좀 많아가지고 작년엔 비킬러 모의고사, 올해는 업투 모의고사로 소개를 하게 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의고사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학습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서 반드시 높은 등급으로, 알겠죠? 1등급을 향해서 가는 도약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1회 테스트 진행하고요. 1회 해설 강의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